안녕하세요. 안녕. 어머나, 달렸어. 안녕. 아하, 너무 귀엽다. 잘생긴 애들. 아이고, 착해. 안녕하세요. 안녕. 와, 진짜. 아, 지금 아들이 넷이죠. 아들이 넷이에요. 아들이 넷. 아들만 넷? 아들만 넷. 하드코어다. 아들만 넷. 그래서 하드코어구나. 아하. 오, 안녕하세요. 안녕. 못쟁이였다. 그래? 아니야. 죄송해요. 정신없죠, 일로 와. 어, 아니야, 괜찮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괜찮아, 괜찮아. 웬일이야? 아이고, 안녕, 안녕, 안녕. 이거 자. 일단 잠깐만.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과일인데. 과일은? 과일, 과일, 세상에. 과일을. 내가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들어오자마자 아무 데나 막. 정신없죠. 어머, 한번. 얘가 제일 큰 애. 네, 첫째.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로 와보세요. 응. 자, 오케이. 우리 첫째, 자. 첫째입니다. 첫째. 첫째. 오. 우리 제일 큰 형이고요. 아, 근데 형들이 많이 놀았네. 아니, 귀엽죠. 도윤, 김도윤, 8살. 예. 힘세다. 힘세다. 얘를 많이 예의주셔야 될 거예요. 안녕. 안녕. 6살. 6살. 김도원. 짜투찌. 짜투찌가 뭐예요? 얘 셋째. 우와. 셋째. 네 살. 아이들 너무 귀엽지. 아니야. 아니야. 진짜 젊은데. 막내. 6개월. 김도경입니다. 도경이. 아우, 애들이 되게 예쁘다. 아니, 너무 매력있게 생겼어. 근데 애기들 한 명씩 원샷 잡히는데 내가 벌써 기가 빨리는 네. 느낌이야. 야, 걱정된다. 호영이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인데.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근데. 아, 그래요? 응.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보자. 오. 왜 일단 가벼워? 체육원. 굉장히. 체육원. 무거울 텐데, 형님. 오. 원래 육아를 잘 하시니까. 그럼. 좋아. 벌써부터 이렇게 좋아. 놀아주시면 많이 지치실 텐데. 아, 그래? 예, 네, 이렇게. 왜죠? 왜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가거든요. 언제까지? 호영이 이제 운동하러 갔구나. 나도 해도. 아니, 나도 해도. 훈시야. 훈시야. 오, 조심. 야, 너는 조금 더 무겁구나. 두 달 올라갈수록 무거워. 오빠,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야지 끝나요. 맞아. 데이질러. 오케이. 야, 이제 재밌으면 계속 해달라고 하자. 형보다. 벌써 힘 빠지시면 안 되죠. 지금 오신 지 5분 됐잖아요. 나 오늘 운동하고 왔거든. 아, 운동하고 왔어요? 야, 힘들겠다. 나 이제 이런 걸로 가야겠다. 아, 힘센 삼촌이 놀러 온 거잖아. 절대 누려야 돼. 근데 저것도 한 명만 해주면 안 되잖아. 같이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한 번인데 형은 세 번씩 해야 되잖아. 세 번씩. 나도. 애들이 나도가 계속 습관이야, 습관이야. 습관이야, 나도. 한번 돌고 보자. 이 정도면 주리도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자, 오빠 그 다음 저예요. 자, 그 다음. 맞췄어. 맞췄어. 역시 상준이 형. 자, 오빠 그 다음 저예요. 아니, 저도 그거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벌써 힘 빠지시면 안 되죠. 우와. 나도. 우와, 어지럽게. 내가 졌어. 지쳤어. 지구력이 좋아야 돼. 내가 졌어. 힘드시죠?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괜찮아. 그래. 오늘 또 이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더 해야 될 일도 있어? 네. 와, 그냥 올라타는구나, 그냥. 제가. 먹어봐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 제 말 들려요? 들려. 이 상태로 들어야 될 것 같아. 이 상태로 들어야. 자, 도윤아, 일로 와봐.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좀 음식을 사줬으면 좋겠어. 우리 둘째, 셋째가 굉장히 장난꾸러기예요. 이렇게 몸으로 놀아주는 거를 좋아해서 틈틈이 이렇게 달려들 때 좀 애들의 기 좀 빼주세요. 기를 빼. 그럼 기 빼야지. 눈에 오늘 아주 풍년 체험. 와, 이거 진짜 정말 극한 체험이다. 그리고 넷째 도경이는 지금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때때로 봐주면서 기저귀도 좀 갈아주셨으면 좋겠고 분유도 이제 200씩. 내 얘기 듣고 있어요. 분유. 괜찮죠? 주리는 오늘 하루만큼은 진짜 철저하게 의지하고 싶었을 거야. 그럼. 맨날 저러니까. 그럼. 도원아, 얼굴 그렇게 하면 안 돼. 얼굴 그렇게 하면, 머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럼 이게 당연한 거지.
그렇습니다. 와, 대박이다. 어머 어머. 우와. 이게. 뭐야? 야, 얘들, 아니 다리로 나를 건드려. 나를 건드려. 한 번만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야, 너, 너 주짓수 하니? 재민이 때랑 많이 다른데요, 지금? 재민이? 육아가 다른 육아인데요. 저기 막내가 재민이고. 와. 왜? 잡았어. 잡았어. 못 움직여. 엄마 나 좀 보여줘. 야, 이게 당연한 거지. 야, 예,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네. 진짜요? 예, 그렇지, 그렇지. 방향이 급소다. 거긴 한데. 네. 진짜요? 진짜요? 거긴 안 돼. 거긴 안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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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안 돼. 안 돼. 잠깐만. 잠깐만. 거긴 안 돼. 야, 이분이 어떤 분인데? 그 저 실수가 너무 무서워. 오와. 파워가 느껴져.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오빠 장가 가야 돼. 하지 마. 자. 미안해, 오빠. 아니야, 어떡해, 어떡해. 한때 보였어. 어, 지금. 나도 오늘 불면증 치료될 거야. 너무 아름답다. 안 돼, 안 돼. 아니야. 그러지 마. 애기들이 형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애들이 낯을 안 가린다, 호영이에 대해서. 원래 맞아요. 모르는 상이다. 낯을 안 가려요, 진짜로. 나 배고파. 배고파? 알았어. 배고프대, 어떻게. 나 짜장면 줘. 나 짜장면 한 개 다 먹어. 짜장 한 개 다 먹어? 우와, 알았어. 내가 짜장 해줄게. 아, 요리는 좋아. 또 형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이제 금방 해줄게. 요리하는 게 낫겠다. 나프레트에다 계란 하게? 응, 계란 하려고. 계란 좋아해? 저기 또 큰 아이는 또 도와주겠다고. 아, 진짜 도와주니? 나도 까볼래. 까볼래? 오케이. 응. 그거 한번 탁 해서 껍질이 안 들어가게 한번 까보세요. 아유, 잘한다. 옳지, 괜찮아. 오. 섞는 거 나 자신 있어. 섞는 거 자신 있어? 응. 됐어. 요 정도만 해도 편하지, 예. 마이크 통하니. 엄마 도와주나 보네. 아, 맞아. 너무 보기 좋네요, 어머. 내가 슬프 볼게. 그래, 슬프 봐. 옳지. 아이, 잘하네.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됐어. 오. 우와, 맛있겠다. 괜찮아? 맛있겠어? 와. 나 집게를 할게. 네. 저건 뭐야, 네. 오른쪽에? 옆에 뭐예요? 계란 지단을 만들었어요. 지단. 왜 그렇게 했어? 자, 봐봐. 얘를 이렇게 얹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로. 저거를 애들 먹기 좋게 재밌게 만들려고 머리카락을 만들어. 머리예요? 머리? 머리카락. 야, 저, 야, 나도 해줘야겠다. 호영이, 너 숨겨놓은 애 있니? 아니, 없어요. 삼촌이랑 만드니까 재밌어? 삼촌이랑 만드니까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준현이 만드니까. 저런 말 한마디에 또 호영이 신나지. 왜? 왜? 같이 왔어. 이제 또 가만 냅두니까 각자 알아서 뭘 해. 어? 왜? 아, 엄마의 촉이 뭐가 있나 봐. 야, 왜? 내가 무서워. 왜? 야, 너무 좀 먹어? 너무 좀 먹어? 혼자 먹고 있어. 혼자 캐러런 걸 다 먹고 있어. 맞대. 너 혼자 먹으니까. 맞아. 얘 뭐야? 귀여워. 얘 뭐야? 아, 배고팠나 보다. 아, 너무 귀여워. 같이 먹어야지. 상남자다, 상남자야. 자기 몸에 비해 너무 큰 거 골랐는데? 제일 잘 먹는구나. 그러니까 제일 큰 거 먹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귀엽다. 그래? 우리 좀 밝은데 여기서 먹어요. 밝은데? 우와. 일단은? 고기까지. 자, 젓가락, 옳지. 야! 일로 와 먹자. 일로 와 먹자.
잘 먹는구나. 먹어 먹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먹어. 오, 잘 먹는다. 잘 먹네. 동윤이 잘 먹네. 이뻐, 이뻐. 아,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얘. 셋째가 제일 매력있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얘는 커? 밥도 잘 안 먹어도. 고기 다 먹어? 엄마, 천천히랑 나라 만드니까 더 맛있지? 오, 많이 맛있어. 오빠도 좀 드세요. 괜찮아요? 오빠 이 맛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예. 호영이도 뭐 좀 먹어야 될 텐데.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입맛이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도 없어요. 야, 네. 아, 진짜 그 거짓말처럼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웬만큼 힘들어야지 먹는 걸로 충격이 아,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 정도면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못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오빠 입맛이 예.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러다 갑자기 신기하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폭식하게 돼. 밤에. 밤에 폭식하게 돼, 막. 그렇지. 자극적인 음식 찾게 되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 아, 갑자기? 먹으면서 뛰면은 너 어떻게 하려고? 김도아. 앉아서. 먹다가 또 앉아서. 뛰는 거야? 먹다가 뛰고 있는 거야, 갑자기. 약간 탱탱벌 같다. 애쓴다. 대단한 거 같아. 그래도 제가 대단하고 진짜 대단하고 기특하고 진짜.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죠. 반복이죠. 그렇지. 근데 지금 오빠가 와서 많이 힘이 돼요. 그지. 고마워요. 종종 와요. 그래? 종종 오라고? 너무 무섭겠다. 종종 오라고. 집이 어디예요? 나 집 여기서 좀 멀어. 나 집 여기서 좀 멀어. 빠른 선자. 선을 그네. 내가 신랑 수업 친구들 데리고 갈게. 내가 신랑 수업 친구들 데리고 갈게. 왜냐면 나만 느낄 수 없어. 물귀신 작전. 형 눈빛이. 야 너네들도 해봐. 데려와서 느끼게 해주고 싶다. 신랑 수업 가장 중요한 수업이 이게. 진짜. 그럼 현장 수업. 반갑습니다. 우리 도경이 한번 안아보실래요? 그래 드디어. 제일 어울리는 시간. 아이고, 제일 잘하는 거. 아이고. 옛날에 우리 때 내가 또 그걸 잘 봤지. 유가 우리 G.O.D 유가 그죠? 너무 귀엽다. 도경이가 얌전하네 그래도. 뭐야 이거? 에? 아 귀여워. 맞는 게 자세가 탁 나와. 아 귀여워. 애기들은. 정말 하나같이 저걸 다 좋아해.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다. 아 귀여워. 도경이가 진짜 좋아해. 아유 지새끼 나면 얼마나 예뻐할까. 너무 이쁘지 동생. 졸리. 왜? 불편해. 왜? 아까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는. 분유를 한번 태워볼까요? 다 아는구나. 배고파? 이거 이 정도면 되나? 옳지. 한번 먹어볼까? 옳지. 좀 더 눕혀서 공기가 안 차게. 아 그렇구나. 어디에 공기가 안 차? 저 물병에 이제 딱 해서 위가 공기 안 차게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분유가? 저게 배탈도 난대. 맞아요 맞아요. 옳지. 어이구 흘러. 괜찮아? 아니야 지금 답답해. 잘 안 나와. 안 나오구나. 안 나와. 지금 약간 오랜만에 배워서 너도 약간 잊었구나. 진짜 지금 한 20년 만에 처음 알아본 거야. 오야.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엄마. 좀 잘 안 먹으면 어려워. 엄마. 그렇지, 저거 이렇게 애를 눕혀야 되거든. 눕혀야지 아기하고 저 병하고 같이 꽉 차야 오랜만에 되는데. 오랜만에 잡아보니까 근데 조심스러우니까. 야, 역시. 야, 다르다. 먹던 스타일이 있는데 달랐어. 어떻게. 대견하다. 줄이야, 대견해. 배고팠어. 이게 둥가둥가 해볼래요? 둥가둥가. 그렇지. 옳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잖아. 둥가둥가. 한번 자세 잡네 이제. 둥가. 잘 어울려 허영이. 이제 다시 왔다. 이제 좀 먹죠. 먹죠. 먹어. 잘하네. 둥가둥가. 숟가락 하나 주고. 다 먹었어? 더 안 먹을 거야? 더 안 먹을 거야? 그래도 오빠 조금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죠? 안정 찾았어요? 이제 좀 있으니까 안정이 되네.
일단 얘네들이 딴 데 뭘도 하고 있으면 괜찮아. 평화다. 아, 귀여워. 책 읽어줘. 깼어? 애 깼어. 여기 앉아봐. 왜 이렇게 쉬는 시간이 짧아? 한번 잠깐 찾아온 평화예요. 옳지. This is for you. 제 생일 선물인가 봐, 저 자전거가. This is for you 그랬더니 thank you 그랬어, 줘서. 영어 동화책인가 봐. 영어 동화책이에요. 자전거를 영어 받아서 책이에요. thank you 그랬어, 고마워 이랬어. 잘한다. 야. 됐다. 한 번에 동시에 야. 여러 가지 다 하네. 두 가지를 하신다고, 형님? 애기 재우는 건 진짜 어려운데. 아니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자는 모습 보면 싹 다 그 피로감을 잊는 데잖아. 아이고. 잠들면 어디서 침대에다가 살 좀 눕힐까요? 눕힐 수 있어요? 야 얼마나 편하면 또 잠이 아이고. 들었네. 맞아. 아 귀여워. 잠깐만. 너무 귀엽지. 아 호영이 진짜 오빠. 대단하시다. 자, 골치. 눕히는 거 봐. 가슴 딱 붙여서 눕히잖아. 초보자들은 눕히다가 다시 깨지. 아, 애기가 눕히면 고개가 처지니까 어, 이대로 그대로 앉아. 가슴을 붙여. 옳지, 옳지. 놀이터 갈 사람? 놀이터 갈 사람? 나! 놀이터 갈 사람? 놀이터 간다고요, 형님? 놀이터 갈 사람? 자, 신발 신어. 신발 신어. 나가자. 나가자. 야. 그래, 차라리 나가. 나가라. 어, 차라리 나가려고. 나가. 좀 쉬어. 오빠. 쉬게 해주시는 거야. 아, 쉬게 해주려고 이제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려고. 애기 잘 때 가자. 스위트. 어디서? 여기 놀이터 어디야? 여기 있어. 저기야. 도윤이 거야? 저기 앞에. 지금 계속 안고 댕기는 거야? 계속 안겨. 어디야? 네. 어, 나 저기 있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아, 어른들은 이용하지. 아, 저 봐. 나 이거 우와. 하는 거 보여줘. 이거 할 수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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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놀이터에 저게 있어? 저런 게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 놀이터에 저게 있어. 우와. 야, 무슨 놀이터. 우와. 우와. 야, 잡아야 돼? 놀이터 좋아졌다. 간다? 아이고, 잘할게요. 차라리 저거 태워주면 되니까 쉽다. 한 번 더 가서. 아니, 나도. 자, 나도가 시작됐어요. 이거 한 명씩밖에 못 하는데? 한 명씩밖에 못 타. 일단 이러고 가자. 이러고 가자. 예. 와, 집라인이 예. 하나 더 생겼어. 놀이터에 집라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소문 났대요, 동네. 미끄럼틀 탈 줄 아는 사람? 나! 오, 자, 도와. 미끄럼틀 한 번.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 그래, 놀이터 가면 좀 쉽겠구나 생각했어. 왜냐면 자기들끼리 노니까. 네. 아니에요. 나는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렇게 오히려 뭉쳐주면 더 고마워. 그렇지. 왜냐면 얘네가 흩어지는 순간 힘든 거예요. 패닉이 와요. 어, 누굴 봐야 되지? 차라리 이렇게. 나를 다 올라타는 게 차라리 나한테 오는 게 나아. 내가 힘들더라고. 아, 그렇구나. 아니, 같이. 같이. 나도 타도 돼? 삼촌도 들어가도 돼? 이야!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어, 저 진짜 무서워. 아, 진짜? 저 진짜 무서워. 야, 이거 무서워. 잠깐만. 이거 무서워. 미끄럼틀. 죽어서 탔으니까. 미끄럼틀 왜 이렇게 무서워? 죽어서 탔으니까 무섭지. 아, 진짜 누워서 타면 안 돼? 어. 한번 보여줘. 도윤이가 한번 보여줘. 아. 좋다. 어, 나왔어. 나왔다. 간다. 어, 아이고. 아이고, 애들이 다친 게 아니라 형 다친 거 아니에요? 좋아한다, 좋아해, 근데. 재밌대. 어, 형이 다치겠어. 형 괜찮으세요? 나도 이렇게. 어, 다시 슈퍼맨처럼 내려와봐. 어? 슈퍼맨처럼 내려와. 또. 슈퍼맨 하세요. 맞아. 애들이 즐거운 거 다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올라. 아, 저렇게 내려가래. 저렇게 내려가라 그런다고 왜 했어? 또. 저게 계속. 저거 애들이 계속해. 아, 길구나 미끄럼틀이. 아, 길어 무서워 저거. 몇 번 정도 타신 거예요 지금 저 정도. 올라가세요. 어. 아. 야, 너. 또. 또. 지금 뭐라 그랬어? 또. 또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또 할래. 또 할래. 또 하자.
자기들끼리만 하면 늘 할 수 있는 거거든. 삼촌이랑 같이 해야 재밌거든. 아이고. 연속컬이 내려왔어. 야. 아, 저 바닥이 진짜 편해. 아, 예, 푸신푸신하네. 아, 저 바닥이 진짜 편해. 얘들아, 이제 어둡다. 집에 들어가자. 가자. 금방 오도. 해줬어, 해줬어. 와. 내가 해질 때까지 미끄럽대. 아, 물 한 잔 먹어야겠다. 쉽지 않네. 와. 오늘 입에 뭐 먹을 게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한 맥주 광고 먹는 줄 알았어요. 와. 물이 너무 맛있어. 술이야, 물이야. 물이야, 술이야. 물인데 물이 너무 맛있어. 우와. 우와. 이거 뭐해? 뭐 하는 거야, 지금? 해보자는 거야? 이제 마신 거. 예. 아, 습관이야, 저게. 다른 사람 집이니까. 도윤아, 들어와서 이제 방에서 좀 더 마저 봐봐. 평화다. 한번 잠깐 찾아온 평화예요. 아, 풍도아. 와, 얘가 제일 웃겨. 전쟁 시작이야. 와, 뭐야, 뭐야. 걔는 지치지도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놀랬어. 아, 저거 안 나가. 저거 안 나가. 저거, 저거 안 나가. 도아 연기 잘해요. 연기 잘해. 총 맞고 찍어진 연기 잘해. 총 맞고 엄마 총 쏠게. 어? 너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엉덩이 봐. 찍었어. 엉덩이 봐. 너무 귀여워. 도아야, 우와. 너 쓰러졌다가 좀비로 일어난 연기 해봐봐. 도아 나왔다. 쐈는데. 진지해, 진지해. 도아 너 맞았어. 맞았어. 도아 너 맞았어. 맞았어. 이제 좀비로 환승한다. 좀비, 좀비. 도아 좀비. 변신. 되게 잘한다.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저거 저봐, 연기를 하는 거야. 눈을 까짜르게. 어. 돌아오지 마, 돌아오지 마. 돌아오지 마.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또. 물렸다. 귀요미. 와, 계속 좀비야, 계속 좀비야. 잠깐만, 나도 해. 엄마 내가. 한 명 해치웠어. 다 두고야 끝나. 아, 물어, 물은 거야. 목을 물어야 돼. 목을 물어야 돼. 다 물어야 끝나. 귀여워. 양말이 시커해졌다. 어? 뭐야? 왜? 뭐야? 아, 저 뭐야? 야, 와, 끝나지 않아서 총싸움. 도아야, 너 너무 무서워. 자. 너무 무섭게 봐. 자. 에너지가 도망가요. 도망가야지. 도망갈 거야. 아, 쟤는 운동선수 해도 잘할 것 같아. 그치, 저런 거 예체능 시켜야지. 운동시켜야죠. 운동시켜야 돼, 진짜. 상상했던 그림을 훨씬 뛰어넘었죠. 이 아이들은 전투력이 높아요. 와, 어마어마한 아이들입니다. 자, 오빠. 응? 우리 도경이도 씻을 때가 됐어요. 우리 도경이도 씻을 때가 됐어요. 아직 안 끝난 거야. 아, 막내. 힘들어 보이네? 아니야. 아예 목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얘네들 막 목욕하고 로션 바르고 그러다 보면 한 시간 그냥 가요. 잠깐만요. 대단하다. 근데 진짜 예뻐서 그게 잊혀지겠지만 그치, 진짜 힘들겠다. 애들이 예뻐서 진짜. 아. 어떨까요? 진짜. 오빠 많이 나을 거예요? 많이 나을 거예요? 너 원래 많이 난다 그랬지? 저기 예. 체온 가면 확. 저는 많이 낳고 싶다 그랬는데 바뀌었구나.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바뀐 날이구나. 네 명은. 많이 낳고 싶었거든. 넷은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셋을 하다 보면 넷을 할 수 있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애들 다 길러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부러워. 근데 지금도 좋아요. 힘들 땐 되게 힘들고. 아, 우와, 우와. 짠.
애기 목욕 시킬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일단은 얘가 지금 앉을 때도 아니고 그치. 막 이렇게 발버둥 쳐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이제 받치면서 받쳐서.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힘들 거고 일단은 옷을 벗기고 귀여워 정말. 어이구. 대준봐 표정이 벌써 폐기가 있다. 정말 아기가 울지도 않고. 그래 참 순하다. 이야 이게 뭐야? 손 잡고 있어. 오빠 진짜 부드럽게 잘한다. 벗자. 야 호영이 형 대단하시다 진짜. 애기 키우는 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귀여워. 재민이 어렸을 때 시켜봤거든.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성인 24살. 와. 재민 씨가 됐네요. 재민 씨. 재민 씨. 99년생. 우와. 이렇게 하면은 우와. 손을 좀 잡으려고는 해요. 어 귀여워. 고개를 더 세워도 될 것 같아. 더 세워? 어, 좀 더 세워도. 그렇지. 세상에. 네, 좋아한다.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예뻐. 어이구 어이구. 작지만 한 손으로 받치기가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 손으로 내가 받치기도 힘들어. 아이고 예뻐. 애기를 안정되게 잘 한다. 각을 잘 잡는다. 이거를 손수건으로 이렇게 갖고 이제 그걸로 문대주면 좀 시원하게. 옳지. 발을 잘 쓰는구나. 발이 세상에. 어휴. 얘도 사람이라고 며칠 안 씻으면 발에서 치즈 냄새 나요. 아 진짜. 어 발 사이에 치즈 있어? 아이고 예뻐. 나중에 애기 나면 오빠가 많이 도와주겠다. 도와줘야지 뭐. 당연히. 진짜 같이 하는 거지만. 첫째 때는 이렇게 시킬 때 거의 남편이 시켰어요. 한 6개월까지.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아. 손목이 그때는 이제 또 산모라 약해지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 그치. 약간 저게 좀 남자가 힘이 이렇게 필요하지. 힘이 필요할. 엄마들은 관절 약해져 있거든요. 체중도 많이. 한번 틀어졌다가 다시 맞춰지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 대단해. 엄마는 대단해. 우리 줄이 진짜 어른이다, 어른. 이제 이렇게 한 것도 될 것 같아. 그래? 응. 자, 그럼 절로 들어가자. 자, 일로. 일로 와주세요. 귀여워. 어, 여긴 더 잡기 좋네. 물 두 개를 저렇게 받아놓고 하나는 이제 처음에 씻기고 뭐 비누칠하고 그다음에 헹구는 물. 헹구는 물. 근데 헹구는 물을 미리 떠놓으면 식으니까 좀 더 뜨거운 해야 물을 담아놓는 게 좋아. 시간차를 둬야 되는구나. 네. 옳지. 진짜 옳지. 얘 물을 좋아하는 애니까 또 괜찮다. 물을, 물을 또 싫어하는 애가 싫어하는 애들은 또 기겁을 해, 물 담으면. 그래. 바로 나가자. 자, 바로 나가. 바로 나가자. 자, 바로 나가. 예, 바로 나가자. 역시 저거 보다. 잡고 있더라고. 저거 잡고 있어. 울겠는데? 어, 어. 우와. 그래서 에이, 내가 귀여워. 옳지. 좀 치울게요. 옳지, 놓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옳지. 어떻게 발라줘요? 마사지 하듯이. 마사지 하듯이 쭉쭉 다리 길어져라. 예. 어, 다리 길어져라. 야 호영이 대단하다. 세상에 어떻게? 야 너 아이, 귀여워. 못하는 게 없으셔 형. 진짜 호영이는 진짜 다 준비가 됐다. 그리고 기저귀가. 옳지. 기저귀 채울 줄 아세요? 기저귀? 어. 아, 20몇 년 전에 채워보고. 아 진짜? 응. 야. 이쪽이 지금 여기가 이제 네 맞아. 엉덩이가 여기가 되는지. 엉덩이. 저게 틈이 생기면 새거든. 그 닭 닭다리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고. 맞아 맞아 맞아. 아이고 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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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다 했다. 어이구 다 했다. 쫑. 잘했어 잘했어. 자 잘했어. 완벽하다 완벽해. 오빠 제가 애들을 빨리 재울 테니까. 한잔해요. 제가 안 보내는 거야? 뭔지 알죠? 매일 노동주. 노동주.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가볍게. 절실해 보이네. 형 눈빛이. 너 물 한 잔 먹은 거잖아, 지금. 지금 물 한 잔 먹었어. 와. 내가 후딱 재우고 올 테니까 도망가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망만 가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나 이대로 못 보내요. 알았어, 도망가지 알았어. 마요. 알았어. 알겠습니다. 오빠도 좀 쉬고 있어요. 와. 와, 노래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또 화장실 청소까지 해주는 거야?
진짜 도움이 됐겠다. 도와준다 그러고 다 이렇게 할 줄 알잖아. 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벌써 10시야? 12시간 지났어. 와, 저렇게 오래됐었구나. 누구야? 네. 누구야? 배달, 배달. 야,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첫 끼가 되는 게 첫 끼. 아, 진짜. 엄마 뭐 왔어? 엄마 뭐 왔니? 어? 뭐? 깼어? 네. 뭐야? 엄마 뭐 우리 정지, 진짜 정지했어. 어. 너무 놀래가지고. 어? 어? 괜찮니? 괜찮아. 우리 연기파. 어? 어? 왜 냈어? 아, 그, 아, 엄마가 이거 하나 주제 가. 정말 알지? 소름 돋았어. 그거 해야지. 저 인정 드리지 마세요. 해야지. 그러니까. 앞에 써놨어요. 이거 다 먹은 거야? 아니, 응. 오돌 빼야 네가 안 좋아. 이거는 몸이고 어, 되게 맛없는 거야. 아, 웃긴다, 얘. 안더라고. 그래. 어머, 눈봐, 더 부릅뜨네. 잠이 깼어, 이제. 네, 저 주먹밥 한 두 개 말아줄까? 그럴까? 밥 싫어? 밥은 싫어? 자리가 좋은 건가 봐. 먹고 싶어. 이거, 삼촌이 이거 좋은 거야. 아, 그러네. 이거 두. 삼촌은 자기 거야. 그래가지고. 육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데. 그러네. 나 되게 정말 약간 무서웠어. 어, 맛있겠다. 와, 정말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진짜 야식이구나. 말랐거든, 지금. 맛있어요? 좀 매워. 매워요? 응. 우와, 매운 거 좋아해? 나는 좋아하는데. 나 좋아해. 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운 거 전혀 못 먹잖아. 그죠? 아, 이거는 몇 줄 먹어야 돼? 소주는 있는데. 아, 소주는. 먹고 자고 갈래요? 피곤하잖아. 아, 피곤해. 아, 어차피 내 남편도 오고. 아, 잠은 집에 가서 내가 알려줄 게 많아서 그래요. 저 예고 친구들이에요. 아, 예고 때. 네, 한국무용 하는 친구들. 아, 한국무용. 네. 저는 박수윤이. 박수윤. 네, 수윤. 수윤 씨. 수윤이. 수윤이래. 아직도 현역에 있어. 국립무용단에. 아, 진짜요? 진짜 대단하지. 네? 아직도 현역이야.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이건 무슨 거지? 우와, 너무 멋있다. 여기 친구분. 화연이. 화연. 화연. 한화연. 한. 화연. 화연. 나 운동 시켜주는데, 아, 운동 선생님. 아, 그 필라테스. 우와. 유연해. 그니까. 아, 멋있다. 수윤? 수윤. 화연. 화연. 한국무용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한국무용 잘하는 친구들. 다음. 어,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데 지금? 진짜요? 평소에 이런 칭찬을 잘 안 한다고요? 그쵸. 너무나 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니네 세 명 되게 집중한다. 지금 엄청난 몰입도인데요? 이 정도 집중력이면. 야, 니네 입이 했어 보는 줄 알았어. 너무 다른데요? 태범이는 지금 뭐 본인을 평가받는 자리라고 앉아있지만은 저는 저걸 보면서 지금 소개팅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지.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거야. 섀도우 복싱? 섀도우. 섀도우 소개팅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했을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뭐라고요? 편하게,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뭐, 태범아, 야, 이런 거. 야, 야, 야. 너. 보통 친구, 남자친구 뭐라고 부르지? 씨는 조금. 태범씨. 는 조금. 뭐 태범씨? 편한 거. 그냥. 뭐가 편하신지 사랑이 남친 뭐 이런 거 해도 돼. 어이 남친. 오라버니. 어머나. 오라버니. 오라버니. 오라버니 좋다. 오라버니. 아, 왠지 오라버니 할 때마다 이거 뭔가. 갑자기. 오라버니 좋은데. 아니 이거 한국무용 하셨다니까. 잘했다 잘했어. 약간 잘했어. 오라버니는 좀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올드하다. 오라버니. 오빠. 아니, 오빠는 좀. 아, 뭐야? 그래, 오빠는 좀 그래. 그래. 살짝 서운한가 보다. 근데 대부분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 나이가 좀 있으면 그냥 누구누구 오빠, 뭐, 태범 오빠 뭐 이렇게 하지 않나? 오빠로. 오빠. 오빠로. 아, 태범 오빠. 내가 봤을 때 오라버니가 낫다. 오빠는 싫어. 아, 오라버니가 낫다. 오라버니가 제일 낫다. 대부분 오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첫 만남에 오빠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그렇지.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장남반 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오라버니 뭐 이렇게. 오라버니. 나이는 많으니까. 그게.
오히려 그런 게 더 친해지면 이제 오빠라고 하겠지. 오빠는 좀 근데 벌써 사랑이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까요? 막 우리 오빠한테 오빠 오빠 그러면 맞아. 와 진짜 맛있어. 맛있다. 오. 와. 와 푸짐하다. 그렇지. 이래 안 싸워. 이래 안 싸워. 와 맛있어 너무. 저기에 떡볶이가 되게 잘 어울린다. 아 국물 떡볶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궁금하네. 와 푸짐해. 좋아요.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양보 안 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누구예요? 다리? 닭다리인가? 다리? 그렇지, 이거 아~ 자꾸 딱 뜯어야 되거든, 어? 사실. 아니, 잠깐만. 저거는... 아, 근데 약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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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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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안 잡힌 거야. 안 잡히고, 사랑 씨 먼저 주고 넘어가는 거야. 한 거야, 예스. 그러면 그렇지, 나 안 잡힌 거야. 그래도 주지 말고. 아니야, 지금 사랑이가 지금 머리에 무릎뼈가 떴잖아, 지금.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양보 안 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누구예요? 다리인가? 그렇지, 이거 아~ 자꾸 딱 뜯어야 되거든요, 사실. 헤이! 헤이! 뭐 하는 거야, 뭐! 바가지는 안 준대! 안 준 거야? 봐봐, 안 줬어. 요거 이렇게. 어머나, 대박. 사랑이 친구기 때문에 사랑이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사랑이 부터 그렇지. 챙겨야 돼. 사랑이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이니까. 사랑이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니까 아우 애들이 아니야. 야 애들이 야 내가 사랑을 했다. 야 잘 넘어갔다. 저는 야, 다 계획에 있었어요. 아 용평님 누님들 멘트가 진짜 살아있어. 아니 괜찮죠. 어. 야 이걸로 넘어갔다. 지가 깜빡했는데 깜빡했다가 카프라 나중에 거야. 이 분위기를 읽고 마지막이니까 주인공. 그렇지. 시선을 느꼈어. 느꼈어. 야 눈치라도 있는 게 다행이다. 신랑서부터 눈치도 늘었어. 생겼어요. 처음 봤으니까. 그렇죠. 아 반갑습니다. 잠깐만. 아까 거. 우와. 아이 너무. 너무 바삭하다. 미쳤다. 아이 너무. 우리 너무 외롭다. 그러니까 외롭네.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또 부럽거든. 그럼. 와 소리 막 울린다고 그래. 방송 보고 오빠 어땠어? 처음에는 아 이제 찐 토크 나온다. 무서울 것 같다. 그랬는데 진짜 아, 지금 아니 저한 중에도 저렇게 먹냐? 야 지금 야, 입안에서 지금 뼈 빼고 아니, 있지. 할미, 순살을 시키지. 아니 저는 이미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례가 저런 그 질문을 해서 날개 한 입에 넣어갖고 뼈 빼는 건데. 진심 맛있어. 발골 순이네. 야 우리 기가 막혀. 발골 좀. 처음에 저 약간 무서운 이미지? 차가운 이미지? 차가운 이미지? 좀 무뚝뚝할 것 같은 이미지? 옷상은 아니었어, 네, 안 웃으면 좀 차가워 보이죠. 그랬는데 저랑 엄청 얘기했거든요, 수업할 때마다. 근데 신중해라. 너무 간지러워요. 아니. 전혀 하나도 안 했어. 저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놀랐어요, 진심으로. 영상통화도 잘하고, 연락도 잘하고. 어, 진짜? 완벽하네, 대포. 이런 칭찬은 사실 부끄러워요. 네,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네요. 차라리 혼나는 게 더 편해, 저는 사실. 아, 진짜? 그래. 그래서 욕먹을 채널 하죠. 제가 주기적으로 욕먹을 채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전 저번에 또 화났어요. 언제요? 어떤 거? 운전할 때. 운전? 아. 잔소리 많았을 때. 이거 무섭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래. 깜빡이. 사랑아, 깜빡이. 깜빡하면 안 돼. 깜빡하면 안 돼요. 깜빡. 오, 얄미워. 아우, 가볍다. 오, 얄미워. 그거는. 맞아, 그건 조금. 왜? 아니!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이랬는데. 계속하니까 살짝. 사랑아 이러면서 주먹 꽉 들게 되고 주먹 꽉 들게 되고 주먹 질봐 한두 번 때려본 주먹이 아니어서 봐봐. 아 진짜. 근데 평상시에 칭찬밖에 안 해요 진짜. 제가 뭐라 해도 너무 칭찬만 하고 옆에서 하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지치는구나 그냥 항상 칭찬만 하니까 됐어.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게 이제 처음이라 좀 너무 좋죠.
아 진짜요? 네. 저 날개 든다. 말하세요. 많이 배고프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드시면 알죠, 알죠, 알죠. 네. 죄송합니다. 알죠, 알죠. 눅눅해질까 봐 걱정되지 지금. 예,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먹어야. 맞아. 경황이 없으면 잘 안 들어가는데. 그걸 너무 잘 들어가던데요. 먹순이들은. 그러니까. 친구분들도 먹으니까 약간 에너지가. 기분 올라왔어. 올라. 기분 올라왔어. 그럼 사랑이 좋은 점. 사랑이 좋은 점? 5초 안에 세 가지 말았어. 5초 안에 세 가지? 매력, 매력, 매력. 매력. 아유, 세 가지. 잠깐만, 세 가지? 10초 생각할 시간 주겠어요. 매력? 세상 개구쟁이네. 대박이다. 내가 덥냐 왜? 쑥스러워해. 착하다만 나오면 진짜 열받아. 아 그래? 시작! 10 이뻐. 28 어, 이해 너무 7, 잘해줘. 6 어? 5 그냥 4, 이뻐 다 이뻐. 와 짱! 짱짱! 와. 계속 예쁘다? 약간 때우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예뻐 그냥 예뻐. 예뻐가 다 들어가서 그래. 괜찮아. 어, 예뻐가 들어가서 괜찮아. 형님들이 저 상황에 딱 대보셨어야 되는데. 그래. 근데 저게 또 그렇게 능숙능숙하게 나오면 알고 좋아. 믿기에. 와, 준비한 거 같아. 그냥 선수 같아. 와. 아유. 짱짱. 와. 계속 예쁘다. 아 좋죠. 아, 좋지. 뭐 아니 세 가지가 아니라 진짜 뭐 다예요? 100개예요? 100가지 막 1000가지 되지. 진짜? 좋지. 아이고. 아이고. 좋은가 보다. 좋다. 그러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사랑이랑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이제? 어디까지 생각하냐고? 와, 훅 들어갔어. 치킨이 최악이었네. 괜찮아? 그래, 이건 친구로서 그런 친구의 역할이야. 또 물어봐주는 게. 사랑이. 아니, 이게 되게 진지한 얘기야. 그렇지. 근데 사실 어디에 가도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요. 사실. 아 그래요? 많이 받는데 그냥 진지하게 지금 최선을 다해 서로 최선을 다해 가면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 긍정적으로 거지. 좋은 생각. 지금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런 것들 그런 생각.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 아니 그렇죠. 최선을 다 해서. 그럼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그럼 부모님 반대하면요? 오 예리하다. 갑자기. 오, 친구들 저런 거 물어봐. 사랑이 부모님 반대하면 혹시나. 오. 사랑이 부모님 반대하면. 10번 찍어봐야죠. 무대했어. 이거 좋았어. 예, 무대했어. 11번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지. 아니, 농담. 농담이야. 그러면 만약에 태범 오빠가 로또가 됐어요. 근데 사나이가 반만 달래. 로또 됐는데 반을 달래? 얼만데? 얼만데? 금액이 얼마냐? 금액이 얼마냐?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그쵸, 아, 로또가 되면 금액이 중요하죠, 형님. 네, 중요하죠. 아니, 이제 줄 거냐, 안 줄 거냐 얘기한 거잖아. 로또 됐는데 반을 달래? 얼만데? 20억 중에. 20억이란 돈이 당첨이 됐는데 결혼 안 했는데? 그건 좀 생각해볼 것 같은데? 결혼 안 했다니까. 안 했으니까. 농담, 농담. 오센스, 센스. 그럼 사랑이 줄 수 있어? 왜 안 줘? 그래도 안 줘. 안 준다니까? 사랑해도? 적당한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봐요. 20억에? 얼마에 줄 수 있는지. 2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궁금해. 하나, 둘, 셋. 3억. 20억. 왜? 적당하잖아. 왜? 대박. 적당하잖아. 사람이 그렇게 근데 정말 불법하잖아. 가져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면 아니 적당해. 결혼을 안 했다며. 사랑이 다른 자였어. 그래. 뻥일 걸. 뻥일. 친구들 잘 알잖아. 뻥일 거야. 뻥일 걸 웃긴데. 아니, 그래도 그냥 좀 더 썼어야 돼. 조금 더 쓸지. 좀 더 썼어야 됐어요. 자기들 당첨돼 봐라. 찍혔어. 어, 찍혔어. 눈치 본다. 눈치 본다. 다 줄게 다. 다. 늦었어요. 다 줄게. 늦었어요. 아니. 다 줄게. 방금 전까지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하이. 아 미치겠다. 어머 안 몰랐다. 아이고. 아이고 안 몰랐다. 왜? 아직 잠이 이렇게 있어. 네. 어딜 봐야 할지. 그러니까. 그래 저런 거 부러워. 부러워요? 네 부러워요. 연애해요.
네. 아, 미쳤다. 염장지르기. 사람 약간 놀리는 거 좋아해. 계속 보니까 귀엽다. 아, 상진 형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예. 약간. 연애 안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럼? 3-4개월? 3-4개월? 4개월 정도. 아, 환전해. 이거 큰일 났네. 만난 지. 이렇게 놀려대나? 그래. 괜찮습니다. 찐친들이어서 괜찮아. 이해해줄 거야. 그러면은 수윤 씨는 연애 안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전 좀 오래됐어요. 3년? 3년? 아, 그래. 네. 왜? 외로울 때 됐어. 왜요? 왜? 일도 많이 바빠. 내가 그거 나올 줄 알았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눈이 높아.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수윤 씨는? 이상형이요? 네. 피지컬 어느 정도 있고 없다. 왜냐면 저도 관리하니까. 아, 그렇지. 오, 오케이. 솔직하지. 오케이. 그러고 좀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남자분이 매력이 있으면 좋다. 네. 일을 했을 때도 매력. 매력이 있는 거고 뭐 그냥 걸어가도 매력이 있는 거죠. 약간 그거가 전 좀 필요해요. 맞아. 오케이. 그러면 화연 씨는? 배울 점 있는 사람. 배울 점? 위아래로 어느 정도 돼요? 생각하신 게? 위는 10살? 30살 더 괜찮은 거 아니야? 10살이면? 지금 딱 제 머릿속에 싹 스쳐간 딱 사람이 있어요. 누가? 소개해 줄 사람? 그러니까 이 브레인이 남달라. 장난 아니야. 센스가 일단 네. 센스 그 중요하지. 재치, 뭐 순발력, 말도 너무 재밌게 잘하고. 몇 살이에요? 10살 딱 차이 나요, 10살. 잠깐만, 아, 나야? 태범이가 내 생각에? 자기라고 기대하는 거 좀 봐. 갑자기 자세가. 잠깐만, 나야? 일단 들어볼게요. 저 여성분의 표정이 중요해요. 피지컬도 나쁘지 않아요. 관리를 해. 운동을 엄청 자주 하진 않는데 꾸준히 해. 꾸준히. 결혼할 준비도 완벽하게 돼 있어. 말을 잘해주네. 없는 게 없어. 그냥 모든 게 안정적으로. 사랑 씨는 모르죠. 너무 잘 갖춰진 형님이야. 오늘 일단 소개팅이야? 진짜. 그러니까 소개팅이야. 그래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누구예요? 좋아요? 개그맨. 아. 개그맨이야. 개그맨. 개그맨 인기 많아. 상준이 형. 이상준. 표정 봐, 표정 보여줘. 아, 두꺼비, 두꺼비. 표정 보여줘. 땀 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태범이가 참 노력 많이 해.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포장실을 잘 덮어주세요. 일단 고마워, 표정 보여주세요. 아, 표정 좀 보자. 빨리, 빨리. 와. 보여주세요, 표정. 개그맨, 이제. 개그맨. 상준이 형. 이상준 알아요? 이상준 알아요? 알아요. 두꺼비, 두꺼비. 알아요. 아, 유명하시. 알아요, 알죠, 알죠. 그분, 그 형 진짜 센스 있거든. 있으신 것 같아. 봐봐, 가끔 인정. 방송 나오시는 거 보면 있어요. 개그맨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오, 맞아. 그거 다 짜는 거잖아, 그것도. 지금 화연 씨 살짝 그래, 파고 들어 계속. 똑똑한 거에 넘어갔는데. 만약에 상준이 형이랑 그냥 뭐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걸 한다면 저는 저는 우와. 아. 다음 주에 보면 안 됩니까? 다음 주에 보면 안 됩니까? 제일 진솔해요, 상준이 형. 예? 제일 진솔해요. 너 또 당첨돼서 줄 거야? 네, 줄게요. 자, 줄게. 가자, 가자. 만약에 상준이 형이랑 그냥 뭐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걸 한다면 저는 저는 나는 너무 적극적이야.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소개팅을 조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자만추? 저는 소개팅을 조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자만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아, 자연스럽게 뭔데 저? 태범이가 자연스럽게 만들면 되지 그래 만들면 되지 가면 아 근데 저도 저 옆에 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짜증나 저분이 아니야 야, 거기다 물어봤어. 아, 뭐 얘기를 해주던가. 거절이 아니야. 야, 너! 하연 씨. 소개팅이요? 너가 옆에 하연 씨가 더 좋다 그랬지? 오. 아니야, 야, 이거 뭐 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아, 편하게, 거 그냥 생각해. 할 수 있어. 한다? 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만나보는 건 가능. 이런 거 봐요. 그냥 이 정도구나. 상준이 형 얘기했는데. 끌리는 뭐가 그게 없나? 그러면 이제 약간 이거는 그냥
소개팅 남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상준, 박태환. 내가 소개팅 거절한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욕심이 나네. 아, 욕심 난다. 욕심 난다고? 아, 이따 보자. 그래, 그래. 보자, 보자. 좀 보자. 이상준, 박태환. 아. 오, 갑자기 텐션 확 올라오네. 아니, 아니, 아니. 갑자기 텐션 확 올라오네. 아니, 아니. 이거 진짜 태환이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 네. 이름 세 글자만 얘기했거든. 나 덥다. 둘 중에 누가 더 낫냐니까? 하나, 둘, 셋, 나도. 하나, 둘, 셋. 어떤 결과도 받아들여. 짜잔. 자. 하나, 둘, 셋. 박태환. 박태환. 상준이 형 진짜 미안하다. 상준이 형. 왜 태환이 이름 세 글자 넣고 박태환으로 뽑았지? 아이고 안 불난다. 아이고 안 불난다. 아 일단은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한 거기 때문에 기분이 그냥, 언짢을 필요가 그냥, 없어. 그래. 보이는 거 느낀 거 TV에서 그래, 보는 거. 솔직히 말해서 겪어봐도 태환이 할 거 같아. 가만히 있어. 너라도 가만히 있어. 근데 저분들 제 이상형이 아예 아니요. 개그맨 중에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결혼해가지고 가장 자상한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초대를 했어요. 아 그래? 아니 미안한데 7시 반까지 집에 가야 돼. 와이프랑 봐봐. 이러니까! 이러니까! 와이프랑 저녁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모실 수밖에 없었어. 항상 밥을 먹자고 해도 집에서 와이프가 안 먹고 있으니까 가야 된다. 저녁 같이 먹고 항상 한 끼는 무조건 한 끼는 같이 먹어야 돼. 와 진짜 대박. 그게 형의 철칙이 아닌 부부간의 정한 약속이에요.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보통 대화를 하니까 밥을 안 먹더라도 일단 식탁에는 앉지 같이. 집에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아, 저거 배워야 된다. 알아야지. 와. 일단은 얘기해요. 나 먹고 간다고. 그래, 알았어. 혼자 기다리고 계시니까. 밥 먹고 갈게. 아내한테 톡 보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할 테니까. 너 물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물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이건 뭐야 이거. 오마이갓. 너무 나를 사랑해서 내 사진을 막 붙여놔요. 뭐가. 뭐야. 너 야, 뭐야? 진짜예요? 본인은 너무 잘해. 진짜 심각하다. 손님한테 이러면 안 돼. 왜요? 이거 물을 이렇게 갖다 주면 어떡하냐. 이런 아예 대접을 안 해봤네. 처가 때 식구들이 왔을 때 이거 먹고 기다리세요 덜렁하면 누가 좋아. 잔도 줘야지. 주유소도 아니고 무슨 주유소. 장인어른 같았으면 간의 날이지. 간의 날이지. 아, 근데 리얼하다. 리얼해. 이서봐! 예. 난 가겠네.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뭐냐. 개그맨이라서 재밌다. 굳이 꽁트로. 아, 컵에다 따라줘야 되는 거야? 뭐 오미자차 같은 거 없니? 허브차 같은 거 없어? 요즘 누가 그런 걸 먹어요? 누가 그런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내왔을 때 다도 같은 걸 내와야지. 아 진짜? 너는 안 돼. 이거 뜯어라 그냥. 이거 네? 하지 마. 너는 안 돼. 이거 뜯어라 그냥. 이거 하지 마. 아 냅두 마. 일단 냅두. 무슨 수업을 받는다는 거야? 일단 냅두 마. 너 이거 막 인간 수업부터 받아. 인간 수업. 아, 다들 그래. 진짜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너 인간 수업부터 사람이 되는 이 정도면 새겨들어야 돼. 그래. 근데 그냥 쉬고 있어 편안하게. 뭐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쉬고 있어도 돼요. 기다려. 내가 뭐 먹을 걸 좀 해줄 테니까 기다려. 뭘 해주려고. 따 먹거나 그냥 따로 구워서 같이 먹어도 돼요. 어? 뭔 소리야? 신김 한 숟가락 정도. 신김치입니다. 누구 있어? 너무 무섭겠다. 누구 있어? 이런 게 문제라니까. 주방에 누가 있는지가 모르잖아 지금. 벽이야 벽. 뭐 누구 있어? 나 혼자 있는데. 아니, 깜짝이야 뭐야? 아니 내가 요리를 안 해봤으니까 너튜브에 이거 좀 레시피를? 누가 이제 혼자 있어요. 일단 신혼집 하려면 이 벽부터 터야 돼. 어? 여기요? 네. 일단 신혼집 하려면 이 벽부터 터야 돼. 여기요? 주방이랑 왜? 거실이 막혀 있잖아. 네가 됐든 아내가 됐든 주방에 한 명이 들어갔을 때 지금 너무 단절이야. 아 그러네. 그 포인트. 디테일하시다. 있어야지. 네. 이게 왜냐면은 지금은 내가 엄마랑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단절이 필요해서. 일단. 이 정도면 옆집이야. 옆집이야.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일로 와봐. 네. 만약에 이제 와이프가 설거지하고 있어 봐봐. 설거지하고 있다 쳐봐. 예. 백허그? 뒤에서 안아줘. 항상 이러고 있지. 항상. 단칸방에 살아요?
단칸방에 살아요? 네? 같이 있어야 돼. 단칸방에 여기는 살아? 너무 가려져 있어. 아니 부엌이 아예 안 보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나한테 하냐고. 와, 또 질투한다. 아니 팬 굽고 있는 거예요? 나 뭐 하는 줄 알았어.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어요 제가. 뭘 맛있는 거 하나 보다 뭐. 뭐 하는 거지? 기다려봐요. 내가 지금 너튜브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 물? 물을 어디다? 뭔가 응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 어, 봐봐. 아! 형. 뭐야? 진짜예요? 뱀찌개라나? 김치찌개. 찌개도 저렇게 되진 않는데. 짠맛 빼. 이게 뱀 대짠맛 거야? 거야? 저. 아 잠깐만요. 제 부인자 보지 마세요. 왜? 아니, 제일 재밌어. 아, 신기해서, 신기해서. 국물에 한국 봐요? 아, 왜 소름 끼쳐, 지금. 뭐 만들지 몰라가지고 소름 끼쳐. 그냥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팬 궁금해요, 왜 그래요? 그냥 팬 벗어요, 왜 그래요?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거야, 이게. 아, 기다려봐요. 아, 참.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내가 해줄 테니까. 아니, 자꾸 기다려. 내가 개도 아니고. 음식을 근데 미리 안 해놓고 이제 오니까 시작했네? 그치, 이것도 실례야. 그래, 원래 좀 어느 정도 그래, 해놨어야 돼. 그럼. 아, 이건 또 설거지 거리가 또 생기는데. 또. 아, 설거지 거리를 최소화해야 돼. 이것도 또 내가 설거지 다 해야 돼, 또 가면. 아, 뭐 그 정도로 대단한 음식 그냥 시켜 먹자.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겠냐. 됐어, 됐어. 뭐야? 뭐야? 저 뭐야? 아니, 뭐야? 아, 햄라면. 아~ 기름을 둘러서 햄을 구웠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 기름기로 먹는 거 아니에요? 육수를 낸 건데. 아~ 기름 육수? 예, 햄 구울 때 원래 저걸 넣으래요? 기름을? 이 형 또 말 많아진다. 알았어요. 아니, 내 영상 보면 또 말 많아진다, 또. 제일 재밌어요, 형께. 아,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아. 예. 너무 좋아. 나름 귀여운 것 같아요. 저렇게 컵에. 나름 귀여운 것 같아요. 저렇게 컵에 하는 거. 드디어, 드디어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야. 반찬 하나도 없고 이거 하나 좀 준 거야? 설거지 거리 생기면 내가. 설거지 거리가 아니라 양반아. 김치도 뭐야? 아, 아 설마. 라면 한 잔이야? 라면에 보조 배터리를 왜 넣은 거야? 야, 햄을 누가 이거를 이렇게 통으로 집어넣냐? 야, 여기다 이게 젓가락에 꽂으면 고속도로 핫바잖아, 핫바. 진짜 크게 고속도로 핫바잖아, 핫바. 제가 저거는 얇게 못 잘라요. 칼질을 못할 때 저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햄 얇게 쓰는 거. 오. 아까 형 할 때도 이렇게 그냥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칼로만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께가 일정하지도 않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들어가면. 포크를 꼽으면 반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서 포크 사이로 넣어서 칼로만 하면 일직선으로 알카 얇게 같은 지금 저 햄보다는 포크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깎으면 네. 포크 사이로 하나, 넣어서 둘, 하면은 잘 잘려요. 야, 이번에 하나 또 배웠네, 포크. 아, 네. 같습니다, 네. 그래. 아, 그래. 아니, 있는 재료가 이거밖에 없었어. 햄하고 라면밖에 없어서 엄청 맛있어. 나중에 여친 놀러 왔어. 네 집에 처음 놀러 왔어. 네. 근데도 이거 해줄 거야? 그래. 어? 난 좋아할 거야. 이런 이딴 거 해줄 거냐고. 나는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나는 이거 내가 해준 음식 아무 말 안 하고 먹어주는 여친 만날 거야. 맛있다고 하고 먹어주는 여친 만날 거야. 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신랑 수업 사상 아마 역대급이 될 것 같아, 너. 어? 그게 뭔 뜻이지? 중간에 내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꾸 재수 없는 소리만 해. 재수 없는 게 아니야. 혼자만 결혼하라고. 아니야, 혼자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 결혼하는 걸 너무 원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는 나는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렇게 해준 분은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날 위해 해준 거잖아. 할 말이 없네. 맛있다니까요, 계속 먹잖아요. 근데 이제 입맛이 들어요? 커피 좀 더 끓여도 돼? 이거... 계속 마시네. 리필 좀 해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요리를 잘해서 신부한테 해주는 게, 아내한테 해주는 게 더 좋은 남편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막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좋은 남편이 된다. 요리를 해줘야 좋은 남편이 된다. 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 아내도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 지금은 내가 자연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못했잖아.
자연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건 이대로 산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명언이다. 어, 그렇지. 아니, 당연히 내가 1순위가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맞지만 결혼을 만약에 할 생각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돼야 되고 내 아내와 내가 같이 이제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와, 감동이다. 아, 대박이다. 아, 괜찮네. 아, 진짜 괜찮다. 아, 와. 네. 오늘이 우리가 2467일 되고 겨울 다 이렇게 어머. 내가 그걸 한 50일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 어머 어머. 그럼 왜 체크하는 거야? 야, 너무 달달하다. 아, 기념일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게? 오늘 뭐 결혼 기념일이다. 오늘 뭐 크리스마스다. 뭐 이런 건 했는데 너무 약간 좀 너무 남들도 다 똑같은 공통된 기념일이잖아. 그래. 그런 거 말고 그냥 아. 어, 오늘 왠지 날씨가 좀 가을 하늘이 맑으면 괜히 꽃한답을 사두고 가는 거지. 아무 날도 안 해. 아, 심쿵하겠다. 신랑 영진이 너무 멋있네. 진짜 멋있다. 그럼 프로포즈도 그러면 뭐 꽃 한 송이 주면서 한답을 주면서 그냥 했겠네요, 간단하게? 아, 프로포즈는 나는 노래해줬어. 어디서? 식당에서. 사람도 손님들이 있는데? 손님들이 있는데. 어, 용감하다. 네? 손님들이 어디, 뭐 레스토랑? 레스토랑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무대 뒤로 가서 여기서 무대 짠 하고 튀어나왔지.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떨리더라고 진짜. 그냥 내 진심을 그냥 보여준 거야. 아, 프로포즈하고 울고 상수님이 받아주고. 그렇지. 진짜 멋있다. 그러면은 제가 밥 먹었으니까 후식 줄게. 후식 됐어. 아니야, 그냥 갈게. 후식은 괜찮아. 아니, 있어. 후식은 먹여서 그래. 기다려, 기다려. 자, 지금 집에 가고 싶대. 과일 먹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요. 손님 왔다고 뭐, 파인애플 내오는 거야? 이거 관상용 아니냐? 아니, 먹어, 먹어. 이거? 키우는 거 아니야? 먹어, 먹어. 내가 사과 깎는 법을 얼마 전에 배워가지고 깎아줄 수 있어요. 아, 그때 수업 들은 거 써먹는 거. 네, 다 배웠죠, 이제 저도. 오, 예. 그렇지. 배웠으니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오. 아아. 배웠는데 미치겠다 미치겠어. 야, 저기 안에 뭐. 가운데가 뭐 하나 걸리더라고. 손배기 걸리죠. 이게 꾹 눌러야지. 손배, 이게 손, 힘을 줘서 꾹 눌러야지. 자. 저 살을 다 버린다. 와, 저 살을 다 버린다. 살을. 살을. 이렇게 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맞죠? 애들 그냥 내 이름을 먹히라고 다니네. 한나가 손. 아니 아니 배웠어요. 애들 그 각 제거하는 거예요. 와. 와, 저, 뭐, 껍질을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저 살을. 저거를 끝에 서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 아~ 이렇게 V자로 하듯이. 그래. 신났네? 아, 이거 좋은 거 가르쳐줬는데 그게 숨을 내. 네. 지금 여기서 저를 다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가운데도 앉혀놓고 그냥 다 돌리고 비웃고 막 말 없던 애도 말하고 막. 근데 얘네도 다 그랬어. 형이 안 해봐서 안 해봤던 부분들은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진짜 힘들다. 방송하는 형한테도 힘들겠다. 형아 어려워. 버리라고. 형을 어떻게 버려요. 너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어. 형 도와줄게요 제가. 우리 집 화장대 청소 너 혼자 하면 안 되냐? 지금 이게 지금 접시인 거야? 뭐야? 쟁반인 거야? 뭐야? 쟁반이죠. 쟁반이지. 그럼 접시가 어디서 깎아서 놓을 접시가 있어야지. 오마카세요. 오마카세요. 바로 먹는 거예요. 오마카세가 왜 나와? 아, 봉건 있어가지고. 바로 먹는 거. 포크도 없이 그냥 오마카세가 아니라 사과 오마카세가 어디 있어? 여기가 있으니까 오마카세 먹어 그냥. 야, 오마카세도 접시가 있어. 아, 접시가 있어야 돼? 몰랐어, 씨. 아, 가르쳐줬었나, 그때? 아, 그때 안 가르쳐줬어, 접시는. 접시는 안 가르쳤대. 이건 뭐 조각인데, 이거? 이거 언뜻 보면은, 잠깐만, 이거. 정답. 와, 이 정답. 야. 아, 희한하네. 야, 줘봐, 내가 깎아줄게. 깎을 줄 알아? 이런 거는 수업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기본이야. 약간 뭐라 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냥 기절을 한번 딱 시키는 거야. 기절을 시킨다 표현한 거야? 칼이 지금 잘 안 드는 칼인데도 잘하네. 그럼. 나는 근데 안 끊기네.
어렸을 때부터 잘 깎았어.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잘하는 거야. 예쁘다, 진짜. 와, 잘 깎으신다. 두께도 일정해야 돼. 많이 해본 거야.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이렇게 깎아놓으면 약간 뭐 강박증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또 질투하는 수강증 있죠. 손 막 끊기면 내 운명도 끊긴다 뭐 이런 사람들 막 강박증이 당연히. 와. 진짜 잘 깎는다, 영진이. 또 우연해. 잘 깎는다, 진짜. 잘하지. 동그랗게 잘 깎는다. 그러면 이게 난 그 알맹이보다 이게 더 신기하지. 안 깎인 줄 알고 깎는 거야. 이렇게 오면 안 깎인 줄 알고. 자, 근데 장모님 오시면 이제 내가 한번 싹 깎아주면 그거 좋아하시겠네. 좋아하시지. 어휴, 어떻게 이렇게 남자 이렇게 또 과일도 잘 깎노. 이러고 또 점수 또 올라가는 거야. 과일을 꼭 저기 해야 되는데 수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과일? 몰라, 여기는 과일을 그렇게 깎으래. 너무 못하니까 과일부터 깎으라고 한 거야. 제일 쉬운 거니까. 아, 과일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 결혼하려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신랑 수업 받는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냥 결혼 그냥 할 걸 괜히 재다가 지금까지 못 해가지고 신랑 수업 받고 있는. 이제 이렇게 넘긴 사람 많아. 네. 그것도 지금 특기가 소개팅이에요. 아, 소개팅 하도 많이 있네. 해가지고 뭐 말해가지고 싹싹싹싹 뭐 엄청 잘해요 지금. 아니 근데 소개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몰라? 뭔 이유야? 뭔 이유인데? 우린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둘은 지금 모를 수 있으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그럼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지 이걸? 우리 좀... 그래, 정확히 알면 좋지. 아니 그러면 너 전 여친한테 한번 연락해볼까? 그럼 바로 알 텐데. 아우 걔 얘기도 하지 마 이러면서 바로. 아우 걔요. 있지 않아 보?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네. 여보세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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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머, 뭐 하는 거야? 누구야? 은영아 야 뭐 전화도 안 해. 야 뭐해? 나 여기 축구 가고 있어. 축구 가고 있다고? 아, 친해요? 여사친? 아, 대학교 후배여서 한 20년을 알고 지냈어요. 아, 아 그 딴 게 아니라 어. 나 저기 어. 그 신랑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입학됐거든. 입학됐다고? 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어.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소개팅도 해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그 거야? 신부가 없는데 그러면 영혼 결혼식이야? 그럼 영혼 결혼식이야? 전화한다고 얘기 안 하고 한 거야, 그냥. 아니 그거는 아니 그게 저기 아니라 하는 사람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가상화폐 같은 거야 지금은 없는데 마냥 웃을 수 없다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근데 내가 안 생기니까 소개팅을 나가도 좀 실패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거지 아 문제가? 응 문제는 딱 알겠는데 오 아 왜 왜 시원하게 얘기해라 내 선배님은 내가 왔을 때 눈이 너무 높아. 아, 내 눈이야? 꼴값이지. 야.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신부를 영혼 결혼식 안 하려면은 좀 눈을 좀 많이 웃지 말고 눈을 좀 낮춰야 되네. 눈을 낮추고 어. 그리고 선배님 보니까 그리고 선배님 보니까 아, 우리도 궁금하다. 궁금하다. 약간 좀 질리는 스타일이다. 질리는 스타일. 아니, 또 라이딩 가는 것만 해도 약속을 잡았잖아. 어. 11년 가기로 했으면 어. 11년 재밌게 가면 되잖아. 어. 근데 그 10일까지 한 5일 전부터 문자가 와. 이거 가는 거 맞냐? 야, 나 이거 뭐해? 어머, 진짜. 아니야? 의심해? 또? 아, 의심. 아니, 확인. 아, 이런 식으로 재미가 안 좋은 얘기만. 끊어. 야, 끊어. 알았어. 이거 축구해. 끊어. 야, 끊어. 근데 은영이 얘기 듣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음식 차려고 이런 걸 내가 여러 개 보니까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이번 학기는 좀 힘들고 한 다음 학기까지 들어야 돼. 보충 수업을 더 많이 들어야 돼. 보충 수업 듣고 학원 가고 과외 받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다 나온다. 아, 약간, 의심. 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약간 확인받는 걸 좋아해요. 여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고 있는 게 맞나? 근데 여자친구한테는 확인 안 시켜주고 계속 장난만 치잖아요. 본인은. 아,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심포가 들었다니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가장 큰 산을 만난 것 같아. 야, 그럴 때마다 상준이 어머님을 생각하세요. 아, 어머님의 어머님 얼굴을 떠올리라. 눈물 나.